안녕하세요, 하고 여러분. 저는 이번 생에 청춘은 처음이라의 아나운서 이유선입니다. 여러분은 청춘이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활동 있지 않으신가요? 혹시 못 해보셨다고요? 그래도 괜찮습니다. 왜냐하면 우린 이번 생에 청춘은 처음이니까요. 저희는 청춘을 위한, 청춘에 의한, 청춘의 활동을 매주 한 가지씩 추천해주는 방송인데요. 듣기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으신가요? 그럼 출발해볼까요? 이제 가을도 시작됐겠다. 저녁에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저희는 망원 한강공원에서 심에게 낭만을 실현하러 왔습니다. 한강, 생각보다 친구들과 시간 내 오기 어려운 곳인데요. 저희도 어렵게 시간 낸 만큼 재밌게 놀다 가려고 합니다. 함께 즐겨보시죠. 네, 망원 한강공원에 도착했는데요. 망원 한강공원에 오기 전에 들려야 할 곳이 있죠. 바로 망원 시장입니다.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? 여기는 망원시장입니다. 한강공원에 가기 위해서 데려가야 할 친구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.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? 닭강정 한 마리요. 네. 두 개 고를 수 있나요? 화이트 크림 하나랑요. 과일 하나랑 달콤 닭강정 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꼬치 세 개 주세요. 네, 망원시장에서 닭강정을 사왔는데요. 대장님, 기술님, 들어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오늘은 망원 한강공원에 왔는데요. 망원시장표 닭강정과 함께 한강에서 낭만을 실현해보니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의 마지막 코너인데요. 별점 매기는 청출냉입니다. 별점 하나는 흥미로운, 별점 두 개는 추천할 만한, 별점 세 개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 활동입니다. 오늘은 재밌었지만 특별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안 해보셨다면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망원 한강공원에서의 낭만 실현기는 이자입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.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안녕.